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의 정석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분양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강남구 드디어 나왔네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예,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주소가 많이 길으네요. 예, 7월 9일자로 모집 공고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7월 9일자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여기가 예, 전체 6,702세대 중에 1,235세대를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이번에 공급이 들어갑니다. 6,700세대 정도 되니까 단지 수로는 좀 크죠. 예, 이거보다 더 큰 단지 있죠. 예, 송파의 헬로시스템. 예, 거기는 뭐 난리 났었죠. 예, 예,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입지가 어디냐? 예, 서울 강남구 개포동이에요. 개포동. 개포동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 우스갯소리예요. 예, 개도 포기한 동네다. 예, 그랬던 동네가 요즘은 개도 돈을 센다 이렇게 예, 소문이 나 있어요. 우선 이 개포동 그러면은 이 서울 그 강남의 남쪽이죠. 서울의 남쪽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대모산이에요. 대모산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하는 데가 여기에요.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하는 자리고 그리고 예,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옆에 예, 여기 옆에 여기가 뭐냐면 이번에 저기 그 뭐야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2020년 9월달인가요? 그쯤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맞은편이 예, 레미안 블레스트지 벌써 입주해서 살고 있죠. 예, 옆에 아파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쪽 가격이 아마 시세가 지금 거의 뭐 평당 뭐 7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지역은요. 이 분당선 아시죠? 분당선 예. 왕십리에서 쭉 내려와서 선릉역에서 갈아타고 도곡역 그 다음에 예. 구룡역 이렇게 쭉 있죠. 예, 분당선 구룡역이 예,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서 가까운 쪽에서는 뭐 한 4, 5분이면 걸어가는데요. 이쪽에 멀은 데에서 출발하면 걷다가 좀 지치죠. 예, 마을버스 두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3호선, 예, 3호선 예, 도곡역도 있죠. 도곡역, 예, 도곡역. 그래서 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타고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서 매봉역 가서 타도 되고 뭐 어쨌거나 예, 일단은 분당선하고 3호선이 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이 개포동 자체에는 예, 대형 편의시설이 예, 많이 좀 부족해요 현재는. 그래서 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한티어까지 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삼성병원 아시죠? 예, 삼성병원. 예, 여기 1원터널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 삼성병원. 예, 여기가 삼성병원이죠. 예, 우리나라에 그, 정말로 내노라는 의사분들 다 계시는 분. 예. 그 다음에가 또, 여기 대치역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예,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죠, 학원가. 예, 대치동 학원가.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이 개포동 그러면은 이 일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마디로 말해서 허벌나게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대모산도 옆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구룡산도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 양재천, 예, 양재천 예, 근린생활시설 여기 공원 예, 쫙 있죠. 예, 봄부터 겨울까지 자기 색깔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이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영동대교들이 1교부터 해서 6교까지 쭉 있는데
그 영동대교 밑에는 마당이 좀 넓게 있죠. 그래서 뭐 풍물놀이부터 시작해갖고 체조하시는 분들, 뭐 배드민턴 하시는 분, 동호회 막 이런 분들 많이 와갖고 운동도 많이 하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예, 아주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개포동 지역이 앞으로 재건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또 동쪽으로는 수서 역세권 개발, 또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양재우면 아른시 특구 개발, 예, 이렇기 때문에 예, 미래가치 또한 상당히 뛰어나는 자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남의 예, 노린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주변 시세 한번 훑어볼까요? 일단은 여기 지금 이만한 자리가, 이게 지금 예, 이번에 분양하는 DH 버스티 아이파크입니다. 이 주공 1단지 재건축하는 자리죠. 여기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여기 A 여기가 분양을 해갖고 26평이 지금 26평이 얼마냐면 11억 3천 정도에 했죠. 그래서 뭐 평당 4,343만 원 이 정도 했고, 근데 이번에 이 DH 같은 경우 예, 이거지 여기죠. 13억 25평이 13억 얼마 되는데 평당 5,267만 원. 이거 시세라고? 시세 아님? 분양가요? 분양가. 그래도 15억이 안 되니까 9억까지는 LTV 40%,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대출은 나오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C,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예, 여기 옛날에 분양가 높다고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했던 자리죠. 34평 기준으로 25억, 예, 지금 시세가 평당 7,383만 원.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오늘 조사해 보니까 예, 평당 7,000만 원이 넘었네요. 예, 34평이 예, 지금 평균 시세가 2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인가 입주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도 헷갈리네 벌써. 예, DH 이너힐스, 예, 33평이 22억 9천만 원 정도 평당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6,736만 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반포 지역이나 거의 뭐 비슷한데 반포가 조금 더 위죠 현재는. 예,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블루스티지 지금 평당 7,383만 원 정도 시세가 나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더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 더 오른다고요? 안 올랐으면 좋겠다고? 집이 없는 분들은 안 올랐으면 좋겠고, 분양받는 사람도 안 올랐으면 좋겠고, 조합원은 더 올랐으면 좋겠고, 예, 양면성을 띄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이 DH 버스티 아이파크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입주할 때쯤 되면은 두 배 정도 오를 겁니다. 지금 13억 정도의 분양가니까 25평이 아마 25억에서 26억 이상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갈 수 있냐고? 아니, 대치동에 그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거 있어요. 그게 지금 24평이 저번에 25억 실거래가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도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점은 일단은 뭐 지하철이 뭐 분당선, 그 다음에 3호선 두 개가 옆에 있다라는 거고, 한티역 쪽에 가면은 롯데백화점 있고, 조금 더 멀리 압구정까지 가면 현대백화점도 있고, 예, 잠실에 구경하러 가면 롯데백화점 또 있죠. 예, 바로 또 삼성병원, 예, 또 이용할 수가 있겠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또 학원에 또 많이 보내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예, 이쪽에 개포동 지역은 학교가 단지마다 군데군데 이렇게 다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또 강남, 또 파락군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고등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을 둔 엄마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전국에서도 막 몰려오고 있고, 벌써 그 8월달 방학 그 학원 때문에 이 대치동 쪽에 원룸 조그마한 방들, 예, 벌써 한 달짜리 쓰는 거 동이 났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구룡산, 대모산, 양재천, 그다음에 청계산, 우면산 등등 해갖고 대규모 공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와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게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이쪽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규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걸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그 다음에 당첨이 되면은 10년 동안 재당첨 금지 제한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대출 규제가 또 가능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평수로 보면은 전용 면적 34제곱미터, 뭐 또 49, 59 이렇게 있고 특이한 게 이게 84제곱미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대부분 3인 가족들 많이 좋아하는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 이런 규모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중대형 평수로 올라갑니다. 112제곱미터하고 132제곱미터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34평이 별로 없는 이유는 이 조합원이 5,000명이 넘는데 5,000세대 중에 아마 34평 정도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작은 평수도 있고 중대형 평수 이렇게 현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청약 예치금이 있는데 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도 있고 85 초과가 되는 것도 있는데 132제곱미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거주하시는 분들도 넣을 수 있고 뭐 경기도 인천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쭉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로또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첨되는 순간 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입주할 때쯤 되면 곱하기 두 배니까 은행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아이고 그걸 묻는 거라고 질문이라고. 아이고. 자 우선 청약 일정을 보면은요. 특별공급,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보양이 7월 20날 있네요. 7월 20날. 예, 전쟁 나겠습니다. 근데 특별공급이 애석하게도 100세대밖에 없어. 특별공급은 딱 100세대예요. 100세대. 아마 피 터지는 특별공급 청약이 될 것 같고 일반공급 1순위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7월 21일 날 화요일 날 있고 일반공급 1순위 서울시에 2년 이상 2년 미만 거주자 그 다음에 인천시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이 7월 22일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 개포동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근데 84제곱미터 이하는 뭐예요? 전부 다? 전부 다 뭐 84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100%야. 근데 84제곱미터 이하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84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34, 49, 59밖에 없음. 네? 그러니까 소형 평수밖에 없으니까 가점 제로 해서 들이민다 하더라도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 7월 23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그 1순위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23일 날 하는데 여기가 전체 단지 수가 6,700세대고 까지 거 뭐 예비 당첨자 1번으로만 당첨되는 순간 기절하는 거야 이제. 나 당첨됐어 소리 지르다가 그냥 기절 좋아서.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 궁금하실 거예요. 작은 평수도 있고 중대형 평수까지 있는데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이 7월 9일부터 오늘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각 평형대별로 한번 구조도 이렇게 딱 보시고 단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포 DH 포스티 아이파크 그러니까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 공급 규모입니다. 총 6,702세대가 들어가고 지상 35층 74개동이 들어갑니다. 74개동 35 곱하기 2 해도 70인데 74개동이나 들어가네요. 아따 많이 들어간다. 이 중에 일반 공급이 1,135, 특별 공급이 100세대. 그래서 총 1,235세대가 들어가는데요. 전용 면적 34, 49, 59, 112, 132. 이렇게
5개 타입이 들어갑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가격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34를 보면 6억 중반에서 7억 정도. 49가 갑자기 뛰네요.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 59, 허벌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12억에서 13억대. 아, 저 같은 사람은 이거 59도 못 사겠네요. 돈이 없어서. 미치겠다. 예, 네, 요즘 84보다도 강남 쪽에서 더 많이 좋아한다는 전용 112제곱미터. 19억대네요. 19억대. 일단은 19억대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적어도 19억 정도는 있는 분들이 112제곱미터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132제곱미터는 이게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이거 21억, 23억 이렇게 있네요. 예, 현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오늘 공고 나간 모집 공고문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찰이 20억 정도가 만약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현찰로 다 막아야 돼요. 작년에죠? 예, 반포 청약할 때 예, 34평형이 15억 8천인가 했죠? 예, 근데 1순위에서 끝났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현찰 15억 이상 동원 가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발맞춰 보면은 이 112나 뭐 132제곱미터도 아마 1순위에서 마감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대단한 금액인데, 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이 안 돼갖고요. 예, 애석하여. 예, 어쨌든 우리는, 예, 어차피 이 59, 여기 34, 49, 여기가 가점제입니다. 가점제. 예, 가점제고, 그 다음에 112제곱미터 이쪽은 가점제하고 청약, 추첨제에 같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어쨌거나 한번 모두가 한번 들이밀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공급 청약 조건. 여기는 투기 과열 지역이고 청약 과열 지구입니다. 규제가 많이 세죠. 그래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보면 일단 통장 24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있어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 세대 주면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선권을 주는 게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 쪽 이런 데에 1순위가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서울 쪽에다가 주소를 갖다 놓는 거에 대해야 돼요. 자, 2순위 청약, 2순위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지지도 않고 예치금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한 번 넣은 사람, 두 번 입금한 사람, 예, 뭐 2만 원짜리 두 번 넣은 사람, 한 번 넣은 사람, 어쨌거나 예, 달라붙어 보십시오. 혹시 알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예, 85제곱미터는 전체 가점제의 100%로 돌아가고,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가점제가 50이고 추점제가 50이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75%를 배정을 하여 추첨제 중에서,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 분, 예, 파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있고, 당첨이 되시면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재당첨 안 돼도 좋겠어. 왜? 가서 일단은 살아. 10년 동안 살면 1세대 1주택자 10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받고 나오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세금 조금만 내고. 네? 네, 얼마나 땡잡아. 10년 살으면 아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9제곱미터가 이번에 얼마라고 그랬더라? 59제곱미터가 12억 13억인데 예, 한 10년 살다 보면은 거의 한 40억은 되겠지 뭐. 네? 진짜냐고요?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아마.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강남에 집이 모자라. 자, 이번에 특별공급
예, 특별 공급이 몇 세대라고 그러죠? 여기 쉽게 100세대. 예? 예,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입니다. 예, 재건축. 예, 특별 공급은 100세대. 근데 이 특별 공급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살아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입니다. 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지금 뛰어든다 생각하시면 과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기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청약을 집어넣죠. 어차피 예, 한번 복불복입니다. 예, 복불복이니까 예, 도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한번 청약 신청해 놓고 나서 안 되면 까짓 거 말고. 안 그래요? 그죠? 예. 네. 뭐라고요? 청약 넣고 떨어지면 더 속상하다고? 아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옆에 다른 것도 해도 되고, 또 올 가을쯤 돼갖고 아마 저기 구룡마을, 구룡마을도 또 분양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또 하면 되죠, 뭐. 에? 구룡마을 어디냐고요? 주공 개포 주공 1단지 건너편 대모산 밑에 있는 거 구룡마을 판자촌. 거기 지금 거의 다 철거했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언제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예, 소득 기준이 따라다니죠. 예. 내일 이번에 뭐 또 다시 뭐 그 신혼부부 뭐 1인 가구 청년 가구들 예, 소득 기준 좀 뭐 완화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발표된 게 없으니까 7월 9일자 공고이기 때문에 7월 9일자로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예, 개포 DH의 버스티어 아이파크라고 해서 아주 큰 6,702세대짜리 아파트 단지 조감도입니다. 예, 낮은 층도 있겠지만 최고 35층 규모고 동수가 무려 74개동이에요. 74개동. 예, 참 엄청 많네요. 예.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개포동 쪽에서는 대장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입주 시점이 아니라 일단은 당첨만 되면 예, 그 옆에가 거의 25억에서 27억 정도 많게는 뭐 28억 정도 호가도 있지만 예, 상당한 그 예, 가격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이 당첨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기절 초풍을 갖고 기절할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조감도대로 공사가 된다 그러면은 개포동에서는 예, 랜드마크다. 제가 오늘 개포동에 들어가는 개포 DH 버스티어 아이파크 청약 정보 쭉 알려드렸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개포동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재건축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동쪽으로는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그리고 서쪽으로는 양재우면 RNCD 특구 개발,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 GBC 및 영동대로 지하 도시건설, 그 다음에 복합환수센터, 잠실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및 마이스 산업 육성, 그 다음에 서초동의 서초역 쪽에는 또 예, 구 정부사부지 개발 등등 해갖고 강남에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앞으로 이 총 공사비 20조 원이 들어가면서 직장인이 무려 16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고 예, 빨리빨리 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제가 한심스럽네요. 그죠? 예, 돈 좀 빌려주세요, 누구. 예. 은행가 대출 받으라고. 아이고, 참. 그런 얘기는 누군 못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개포 DH 버스티어 아이파크. 네, 청약이 언제부터 들어간다고요? 20날, 7월 20날 특별 공급, 21일 일반 공급 1순위, 22일 일반 공급 1순위 기타 지역, 그 다음에 23일날 2순위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인터넷 예, 한국감정원
그 청약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열심히 연습하고 당일날 들어가서 아침부터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넣을 때는 하루 연차 내갖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머리 맞대고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연차 내고 당첨이 되면은 예, 뭐 세상 다 이제 끝난 거지. 뭐 직장 그만둬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 개포동 주공 아파트 1단지 재건축 하고 있는 개포 DH 포스트 아이파크에 대한 청약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부동산이나 뭐 청약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메일이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보내실 때는 항상 예, 이름하고 연락처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전화드리고 상담을 해드리죠. 아무튼 예, 여러분들의 예, 청약 넣으시고요. 행운이 당첨이 되면 예, 한번 나중에 댓글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그 어딘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당첨되면은 당첨됐다고 올리라고 했는데요. 예, 그분 중에 소고기 사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직 안 사신 분 있어요. 예, 빨리 사주세요. 예. 자, 오늘 청약 정보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장용석 옆에 살짝 빛이 나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